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증시각을 제하죠. 증시각도기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투자,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네. 새로운 하반기 건강하고 활기차고 희망차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옆에서 각을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반기 요즘 각 네. 얘기를 우리가 좀 드렸다 그지? 네. 아, 우리 끝날 땐 그래서 오늘 각이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30도에 60도에요 이렇게 네. 늘 여쭤봤는데 하반기에 각 좀 잽시다. 재는 것보다 잡아드릴게요. 네. 각을요? 네, 각을 좀 잡아드릴. 각을 잡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각이 너무 안 나와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의 각이 너무 안 나와서 이 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저렇게 투자해야 된다 하는 각을 좀 잡아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시장의 그, 각도 좀 재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 파죽지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파죽지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네, 미국 시장 네. 파죽지세입니다. 왜 파죽지세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악재가 상당히 많았고 연준 네. 의장들의 발언도 좋은 게 없었고 파우치 소장의 발언도 이제 이렇게 되면 확진자 10만 명 나오는 거는 그냥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이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요. 네. 그 기술주도 오르고 뭐 S&P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만 좀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파죽지세죠. 악재는 뭐 필요 없다. 네. 마치 찌프차가 돌멩이가 많은 길들을 그냥 거침없이 달리듯이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 달리듯이 지금 그런 형상이 지금 미국 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 달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또다시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게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코로나는 페이크다라고 표현 드렸어요. 네. 네, 이번 주 들어오면서. 근데 역시 뭐 보시면 이제 코로나 페이크처럼 보이시죠? 10만 명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가잖아요. 네. 자, 모두가 페이크로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각을 바꾸셔야 돼요. 악재가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근데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팔아야 된다. 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악재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보면은 네. 이렇게 악재를 무시하면 사람들이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재가 아직 무게가 덜 찬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동동동동 이렇게 떠 있는 뭐라 그럴까 바가지 같은 빈 물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넣어도 이게 안 빠지잖아요. 무력에 의해서 네. 두 개를 넣어도 안 빠져요. 확 넣어버리면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또 추가로 더 넣으면 어느 순간에 훅 빠진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악재가 계속 무게를 더하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무시하고 간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야에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페이크로 얘기했으니까 야 증시각도 페이크라고 얘기해서 아 아무리 참고해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네네. 추가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로 인해서 충격을 시장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염두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 한 18개까지 들어갔어도 안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네. 19개 되는 순간에 그쵸. 그전보다 큰 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살짝 널어지는 게 아니라 고개 딱 들어가서 쭉 가라앉아버리죠. 그렇죠. 아주 훌륭한 표현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쉬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더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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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치를 넣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뉴스 들어볼 말들이 있는데 파월께서는 뭐라고 네. 하셨냐면 파월이 한 얘기 중에 가장 귀에 싹 들어오는 얘기는 이렇게 그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또 2차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때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말을 2차 팬데믹에 의해서 경기가 또 나빠질 것 같아서 정부도 재정을 쓰고 우리도 그러니까 페드도 돈을 쓰는데 만약에 시장이 신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 얘기한 공공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공공 시스템이면 뭐가 있겠어요? 공공 시스템이면 정부 시스템과 자기네지요. 자기네가 공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절단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좀 비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막으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 지금 상황까지는 뭐였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치 그 리본의 끝이 움직이듯이 시장이 네. 파월 의장이 리본 대만 잡아도 춤을 추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형의 그림자만 봐도 네. 형 왔어 이러고 달리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만 개입하면 뭐 다른 거 상관없어 오케이 무조건 가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말이 잘 통하는 거 소위 말하면 네. 말빨이 잘 통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그 이게 더 악화돼서 뭐를 해도 막 이게 경기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공공 시스템에 대해서도 시장은 이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반기 3월 초에 그랬잖아요. 3월 초에 긴급 금리 인하 했는데 그날 더 폭락해 버렸잖아. 3월 초에. 더 원했었죠. 이걸로 안 돼. 더 줘.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준 게 하일드 채권 매수. 까지 주니까 하일드 스프레드가 꺾이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거죠. 과정 중에서는 이 정도 던져 줬으면 알아서 해 했는데 안 돼. 또 이 정도 던졌는데 안 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심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자괴감은 아닌데 뭔가 좀 회의감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타락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랬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자산 가격을 보면 주식 자산만 오르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예, 미국이 전년 대비로는 한 4%인가 정도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이 많은 거죠.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부동산한테는 천혜의 상황이니까 부동산이 좋은 것이고 근데 주식도 현금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채권은 악재가 살아있으니까 악재가 살아있고 돈이 많으니까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 상황들이라서 현금만 안 좋네. 현금만.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네? 현금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얘기할 들었죠, 저도. 해야 되는 포인트. 아예 제가 감히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 주셨는데 금값이 네. 드디어 올라가 1800불에 임박했습니다. 네. 글쎄 그렇게 올랐어요? 1800. 우리 방송 시작할 때 1280불이었어요. 1280불. 작년 초에? 아, 작년 초에 1280불이었어요. 그래서 1300불 갈 때 괜찮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진짜 웬만한 자산보다 더 올랐어. 지금. 아니, 금 한 양 샀는데 거의 두 양 됐다는 얘기네. 예, 그렇죠. 이제 1800 갔고 또 하나 구리값도 6000불이 넘었습니다. 이게 톤 단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단위당 6000불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람들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위기 리스크구나. 그러니까 레이달리오 현금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사람 미쳤나 했는데 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워렌 버핏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ROE나 뭐 수익이나 이런 거 대비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 있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잠깐 각을 잡아드릴게요. 이게 네. 어떤 태도인지 지금 저기도 그랬죠. 막 하워드 막스도 그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이건 어떤 포지션이냐면 네. 이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을 다 거두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분들인데 위험한 자리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리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위험 근처에 안 가요. 아예 먼저 빠져나가 버려. 예를 들어 그 차가 막 이렇게 절벽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가장 늦게 내리는 사람한테 최고로 많은 상금을 준다면 최고로 많은 상금을 준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 벼랑 직전에 난 내릴 거야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러다 이제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벼랑에서 네. 차와 같이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중간쯤 그냥 내려요. 네. 이 정도면 난 충분하다. 네. 대신에 이제 차가 벼랑에서 떨어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니까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되니까 중간에 내리고 빈 자리에 누가 타지? 그렇습니다. 오, 자리 났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원래 이렇게 좀 일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저거는 좀 필요해요. 앞서 이제 바이오를 얘기를 해서 이제 한껏 지금 수익률에 대한 목표치가 한껏 올라가실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글을 쓰다가 몇몇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글을 쓰면서. 근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무지하게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50배, 100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아, 네. 뭐 일단 10년, 주식... 10년, 20년, 50배, 100배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막 우리가 50배, 100배 났으니까 뭐 연간 뭐 50% 100%씩 맨날 났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까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아, 연간 20%씩만 돼도 한 60배 되더라고. 20년 되니까. 20%면 어디야. 예. 네. 그러니까 아유. 사실은 올해 뭐 그 수익률 제대로 난 사람들은 훨씬 더 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목표치를 그렇게 높이지 않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복리의 네, 복리의 마법이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육시장 보죠. 네. 어떤 분은 저 차에서 내리셨다가 그 자리에 다시 타셨대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빈 자리가 다시 또 좋아 보여서 혹시 내 자리에 정프로 탄 거 아니야? 내리셨어요? 아직 내리지 마요. 같이 가요. 안 내렸어? 네. 아직 내리지 마요. 얘기가 네. 얘기인즉슨 그렇다는 얘기지. 미국 시장입니다. 네, 미국 시장 나스닥이 네. 만 포인트가 넘어섰습니다. 다시 네. 만 58을 기록하면서 1.87% 올랐고요. S&P도 1.5% 오른 3,100. 네. 그다음 다우도 0.8%가 오른 25,800. 대를 기록했고 러셀 2000도 1.3%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시장은 별로 안 올랐는데 미국 시장 계속 아침 시작보다는 뒤에 끝날 때가 고점 근처에서 좋아요. 이틀 연속 끝났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 기준으로 하면 양봉으로 네.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고 달러 지수가 그럼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97.38로 어제보다 오히려 좀 내렸습니다. 네. 어제 97.5였으니까. 엔화는 107, 그다음에 유로는 1.123. 이것도 뭐 별론데 좀 신기한 상황인데 원화는 이제 다시 1,200원 갔다가 장중에 오늘 아침에 보면 1,199원 기록을 하고 있고 위안은 7.069입니다. 그리고 예. 채권물도 뭐 계속 뭐 특별히 뭐 빠지거나 이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없고 그냥 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금 가격이 이제 1,799, 구리 가격도 6,038.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뭐 조금 밀렸다고는 해도 그래도 40달러. 경기 안 좋아질 거고 뭐 확진자 엄청 넘치고 이런 걸로 감안해 보면 네. 안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주 좋으면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나 올랐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1.6%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1000불을 돌파했습니다. 아, 네. 1079. 어제 또 저 누구야 일론 머스크도 아주 긍정적인 서한을 또 보냈더만 직원들아. 네. 우리 또 이익 난대. 6.98%나 올랐어요. 네, 회사 좋아지고 있대. 네. 이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엄청 좋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월요일 날 죽수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 네네네네. 그거 얘기 잠깐 시간이 있으니 다행히 죽 말고 네 얘기해 드릴게요. 죽 말고 네. Z55X입니다. 네, 죽수. 죽수를 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죠. 10억 달러 내외. 근데 이거 죽수 얼마 전까지 얼마였느냐? 30억 달러 얘기 있었어요. 어, 그래요? 뭐 네. 하는 회사라고 그랬죠? 자율주행차요. 아,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차인데 얘가 약간 좀 헤매기는 했어.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어디 건물 안쪽 이렇게 가다가 건물 있는데 가니까 막 이거 아, 막 삐쩍삐쩍해요. 그냥 갈까 말까 막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매물로 나온 건데요. 또 하나 오늘 뉴스 타전된 게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차를 만들었던 중국의 바이톤이라고 그래, 있어요. 바이톤 거의 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뉴스 타전이 뭐로 되냐면요. 뭐로 되냐면 6개월 동안 앞으로 구조 조정을 하겠는데 전 직원한테 퇴사 요청을 했다. 전 직원한테? 예. 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구조 조정이야, 폐업 미친. 네. 퇴사 요청.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도 안 되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죽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역시나 맞구나. 네. 예전에 이제 그 6월 2일 날 자동차 특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뭔가를 보시면 지금 테슬라의 핵심은 싸게예요. 그죠? 이게 지금 통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게임 거의 마무리됐다.
라고 머릿속에서 이제 뭐랄까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아, 테슬라로 끝났다? 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규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 신규 전기차 회사들 이제 그 뭐야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데 벤처 자금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제2의 테슬라를 만들려고 벤처 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키워서 해먹노? 이게. 네, 이거는 해서 아. 내가 돈, 이게 사실 돈을 박을 때는, 아, 네. 죄송합니다. 돈을 넣을 때는 네. 뭔가 이렇게 리턴이 상당히 크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경쟁 구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카콜라가 있는데 거기에 콜라시장 누가 진입 요즘 합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직은 네.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저기 1극 체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테슬라로. 테슬라. 그러니까 여기 딴 데 투자해 가지고 야 이거 시장 열리니까 이거 야 우리 10배 20배 100배 먹을 수 있어 해야지 벤처 자금 엔젤 자금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톤도 웬만하면 중국은 돈 끌어들이기 쉬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장성만 네. 있으면 중국에 막 줄 서 있다 그러는데 네. 거기 왜 돈이 조달이 안 돼? 아 이거 어렵구나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수 가격이 떨어진 거 그다음에 웨이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얘네들은 상당히 많이 먼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지금 현실에서는 걸어댕기고 있는 차가 굴러가고 있는 차가 자율주행 일부를 편입을 시키면서 빠르게 시장을 쭉쭉쭉쭉 시장 지위 1위 지휘자로 시장을 먹어가니까 예. 아 이게 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투자자는 요 다음 단계부터 이제 투자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투자자의 생각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차피 벤처 엔젤을 지금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1위 1극 사업자로 거의 정리가 됐다면 이 1극 사업자와 사업을 하는 이 밸류 체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줄된 똘똘한 놈들. 네,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납품을 하고 있는. 일단은 1차 벤더는 거대 기업들이겠죠. 네, 거대 그렇죠. 기업들이 1차 벤더가 되고 그다음에 네. 그 밑단으로 밸류 체인들이 쫙 하면서 LG 화학이 1차 네. 밴도고 그렇죠. LG 화학이 더 줄된 뭐 음극재, 양극재 그렇죠. 뭐 어? 예, 이런 애들 그렇죠. 그 밑으로 줄줄줄줄줄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미 한번 랠리를 뽑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예. 이제 시간이 끝나서 내일 다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요, 진짜 하다가 아니요. 어?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주식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떨 것 같아요? 7월 1일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네, 그 미국 시장 대비 지금 한국 시장 계속 둔한 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EPS 기준으로 따져 보면 EPS 대비 싼 건 아닌 건 또 맞아요. 한국 네.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의 일부만이라도 온도가 전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증시 각도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